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베테랑스 데이로 채권 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틀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오늘도 역시 돋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3% 넘게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내용은 미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500 등락과 함께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고요. 그날의 이슈 종목과 주요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1%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1.88% 크게 상승했고요. S&P 500도 0.92%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79% 상승하면서 주요 지수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변동성은 나스닥이 2.5% 넘게 변동성 나타냈고요. S&P 500과 다우는 1.3% 내외의 변동성, 러셀 2000도 1.4% 정도의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시작 후에 소비자 심리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시건대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는데 54.7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향후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도 같이 이루어졌는데요.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1%,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나타나면서 전월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약간 경기 지표가 또 혼조 양상을 보였고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심리가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졌다는 사실에 어제부터 이어진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연준의 긴축이 일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더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격리 기간을 일부 단축하는 등 방역 대책을 일부 완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재향 군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서 채권 시장이 휴장했고요.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보다는 이제 그 환율, 달러에 대한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와 오늘 1.7% 가까이 하락세 이어갔고요. 금과 유가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3% 가까이 상승하면서 89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비트코인은 장 시작 전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FTX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보였지만 일부 또 반등하면서 현재 16,600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2만 달러 선이 상당히 견고해 보였는데 이번 주 중반 이후 15,0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소폭이나마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매우 많았고요. 하락 종목을 헤아리는 게더 빠르겠는데요. 다우가 12개, 나스닥 100이 26개, S&P 500이 186개 종목 하락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섹터의 경우는 11개 중에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죠. 에너지 3% 넘게 상승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경기 소비재도 2.46%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반면에 오늘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 성격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확대되면서 기존의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에서 투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케어 1.28%, 유틸리티 1.14%, 필수 소비재 0.14%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림이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요. 7개 종목 모두 상승했고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종목이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1.03%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7%, 애플이 1.93%. 참고로 벌써 다시 애플은 15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예인 걱정과 함께 애플 걱정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2.63%, 테슬라 2.75%, 엔비디아 3.66%, 아마존닷컴 오늘 4% 넘게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이들 중에서 주요 뉴스로는 오늘 소매, 전자상거래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필수 소비재 업종 종목들은 또 많이 하락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위험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관련된 경기 관련 종목들의 주가 오늘 크게 상승했고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나이키, VFC, 라이프로렌 등 의류 업체들 주가 상승세에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네이시스, 갭, 뭐 콜스, 노드스트롬 등 소매 유통 업체들의 주가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에 중국에 43개의 슈퍼차저를 추가했다고 밝혔고요. 일부 태양광 프로젝트를 축소하거나 일부 주문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서 트위터의 파산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재택근무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무의 노고를 취하하는 메시지도 함께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알렉사 등 비수익성 사업 부문의 비용을 절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리고 보험, 항공방산 업체들의 주가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자세한 내용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방송 미디어 업체입니다. 패러마운트 글로벌 13.52% 급등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최근에 경쟁 심화와 그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11월 들어서 한 10% 가까이 하락한 양상입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큰 폭으로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인 증시 모멘텀이 좋아진 때문이라고 봐야 할 거고요. 동종업체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9.6% 상승했고요. 넷플릭스 5.52%, 월트디즈니 5.03%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치과 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종합의류 업체인 VF, 의류 업체인 라이프로렌, 테피스트리, 그리고 카지노 업체인 윈리조트, 의료 장비 업체인 쿠퍼컴퍼니스, 제약 및 소매유통 업체인 월그리스 부츠 얼라이언스, 그리고 바닥재 업체인 모호크 인더스트리스가 오늘 7% 이상 상승하면서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비재와 최근에 약간 침체 양상을 보였던 주택시장 등 또 투자 의견 상향 소식 등에 힘입어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오늘 방산업체들의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건강보험업체의 주가 하락세도 두드러졌는데요. 방산업체인 노스럽 그룹은 7.32% 크게 하락했습니다. 밴쿠버 아메리카가 공급망 문제를 들어서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허닝턴 잉걸스 등 방산업체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장 수익률 상위에서 중립 그리고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각각 하향 조정하면서 업종 전반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리스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닝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 그리고 S.E. 해리스 테크놀로지 모두 6%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록히드 마틴도 5.48%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도 4%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방산업체들 대부분 하락했는데 보잉만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업체들 주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그나, 엘레벤스 헬스, 또 휴메나, 여기에 질소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와 화생상품거래소 업체인 CBOE 글로벌 마켓츠도 5% 이상 하락하면서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들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참고로 S&P 500 기업은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소식에 의료진 커뮤니티 플랫폼 업체입니다. 닥시미티 32.7% 급등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1억 200만 달러, EPS는 0.1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고요. EPS는 10.5%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109% 급증했다고 밝혔고요. 연간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주가가 33% 가까이 폭등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레스토랑 음식점 전문 IT 솔루션 업체입니다. 토스트 2.4% 상승했고요. 그리고 리걸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온라인 법률 또는 내부 통제 관련 그 컨설팅 플랫폼 업체 리걸줌.com 10%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국채 금리가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IT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급등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불편하지만 일부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전자문서 플랫폼 업체입니다. 다큐사인 16.48% 상승하면서 나스닥 1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CPI가 7%대로 하락하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국채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IT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종 업체이죠. 이 ID 관리 및 보호 업체인 옥타 10% 넘게 급등했고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도 오랜만에 7% 넘게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업체인 인텔, 오늘 JP모간이 커버리지를 재개시, 다시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사실 투자 의견은 좋지 않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JP모간이 동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실적 성장세를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 목표 주가를 32달러로 커버리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매수 등급이었는데 지금은 비중 축소 등급으로 두 계단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인텔도 2.25%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맥쿼리가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65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한 카지노 게이밍 기기 업체입니다. 라이트 앤 원더 3% 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JP모건이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 89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한 클라우드 기반 웹 호스팅 업체 고데디 3.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 FXI 4.47%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SOCL 6.4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철강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LX가 4.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말 오늘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체온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일요일은 날씨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주말과 휴일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0시에 주간 뉴욕 증시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